있어. 이제 의원 현관과 지방 관하의 관원들이 정조 대원님의 앞으로 나아가 예를 갖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형이 누구가 많구려.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모인 걸로 보아 분명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같았을 터입니다. 이 중에 말하고자 있는 바 있는 백성을 나와서 이야기하도록 하여라. 어허, 어찌 궁궐에만 있는 과인이 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알 수 있겠소. 기회를 줄 터이니 나와서 이야기하도록 하시오. 아무도 없는가? 주상전하, 의왕상령, 주상전하를 배웁니다. 주상전하의 보온으로 마을이 온화하니 태평성대함을 아뢰옵니다. 주상전하 천세! 전하, 너무 힘이 좋습니다. 민초난 백성들이 전하께 아랠 곳이 있사옵나이다. 어허, 어디 가니? 어허, 내가 아를 기회를 줄 테니 어서 아래도록 하시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출을 바치고 있사온데 근데 어떨 때는 두 번씩 바치라는 명을 하시기에 저희들의 삶은 지옥과 같습니다요. 특히 올해는 흉년이라 더더욱 힘이 듭니다요. 네, 이곳에 그동안 오래 행차하지 못하였는데 이렇게 행차하여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니 개초 문제는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고 또한 지난 가을에 받지 못한 환곡도 모두 탕감하도록 하여라.
총재! 전하, 도와주시옵소서. 감히 전하의 앞길을! 어, 말하도록 하여라. 보시다시피 저에게 이렇게 홍기가 꽉 찬 딸아이가 하나 있사옵니다. 나이가 몇이더냐? 방년 28세이옵니다. 헌데 어찌 혼례를 하지 않은 것이니? 저희 집안은 자그마한 천을 판매하는 박물 장사를 하고 있사옵니다. 헌데 몇 년째 기근이 찾아와 저는 장사를 못하고 있사옵니다. 하여 혼례를 보내고 싶어도 당장 먹을 식량을 구하는 방법밖에 그럴 돈도 없사옵니다. 감히 주상전한테 구걸을 하는 것이더냐? 아, 아니옵니다. 단지 저희 가난한 집안을 받아주지 않고 있사옵니. 혼례는 인륜이사 중대한 일이거나 어찌? 대감,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무엇이요? 사실 저희 집안에 홍기를 넘은 자식이 한 명 있사옵니다. 한데 나이가 너무 많은지라 많은 처자들이 거절을. 오호. 아니 때마침 혼기가 꽉 찬 남녀가 서로가 나타났으니 이것은 하늘의 뜻이요. 그래 앞으로 나와 보거라. 그래도 서로가 마음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닌가. 둘은 서로를 바라보거라. 바라보거라. 그래 어찌 서로 마음에 들어하오. 아이 건장하고 듬직한 모습이 아주 마음에 든다옵니다. 물방울을 먹으면 꽃 같다며 좋아하는 듯하옵니다. 그래 그래 좋다. 잠시 기다려보거라. 이자들의 혼례를 성내히 치러지도록 명령합니다. 명령합니다. 어명이요. 조선의 혼인은 뿌리이자 중대사이건 사사로운 사정 때문에 일을 놓쳐서 되겠는가? 전하께서는 전국의 25세가 넘은 노총과 노처녀 아들의 혼례에 들어가는 의복과 말, 가마를 지원하겠다며 하셨소. 또한 성대한 잔치가 될 수 있게 탕류, 생선 등을 제공하시어 조선의 혼인을 지원하라신다. 주상전하 천세! 주상전하 천세! 주상전하 천세! 주상전하 천세! 네,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만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일이 행차할 터이니 그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음을 말해주고 어떤 점을 고치면 좋을지 경에게 일러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소. 그럼 백성들의 안녕과 행복을 나 정조대왕은 기원하는 바이오. 너 할 말 있는가? 그럼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네. 여러분, 정조마지와 경쟁을 완벽하게 펼친 출연진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조대왕의 공주님들도 이제 이곳 의왕기하를 지나 수원화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청양군주, 그 다음에 청선군주, 정조대왕의 누이 되십니다. 모두 한번 손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제현 행렬이 도착함을 알리는 팔월마 불령을 시장으로 정조대왕을 맞이하는 의왕현감 정조맞이, 백성들이 왕에게 직접 고하는 경쟁까지 정말 멋진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곳으로 이왕 기화자동차에서 준비한 2000...